뭐 가슴 확대를 할 때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 보형물로 확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많은 지방을 넣는다고 해도 지방이 많이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확연하게 컵이 달라지는 정도의 확대를 원한다면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일부분 아주 조금 꺼진 정도만 좀 채우거나 그 정도의 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방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위별로, 그러니까 윗가슴이나 아니면 안쪽, 바깥쪽 부위별로 가능하죠. 하지만 컵이 달라지는 정도의 확대는 조금 지방을 넣어서는 어렵고요.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의 목표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. 모양을 조금 바꾸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지방을 주입하는 게 맞고요. A컵인데 뭐 C컵이 되고 싶다. 이렇게 이제 많은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넣는 방법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